힘이 빠졌고 혈당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아, 힘들다. 아, 좋아. 밤마다 괴롭히던 다리 통증도 말끔히 사라졌다.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은 이장행 씨. 하루하루 산을 오르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치료약인 셈이다.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정상까지 올라오면은 항상 건강이 좋고 내가 이 하루하루 건강이 더 활기가 차고 일하는데도 항상 보람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혈당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는 이장행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정말로 좋아졌는지를 우리 계산해서 한 방식이 있거든요. 인슐린 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이장행 씨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평균 혈당을 말해주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12.5에서 8%까지 크게 떨어졌고 특히 포도당, 지방 등의 대사 상태를 알려주는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으로 개선된 것이 두드러졌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세포 활동의 에너지로 쓰이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췌장에서는 너무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췌장에 무리가 가면서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한다. 어떠한 치료 방법을 본인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초 공사가 되는 것은 식사하고 운동요법입니다. 그중에서도 운동요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점이 되는데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또 이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 합병증도 예방되거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세계 당뇨 주간을 맞아 서울의 한 공원에서 당뇨 가족 걷기 대회가 열렸다. 당뇨 홍보대사로 참가한 탤런트 김성원 씨. 30년 넘게 합병증 없이 당뇨병을 잘 관리해온 비결은 꾸준한 운동이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 이거는 좀 힘들고 자동차를 팔아야 되겠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천보 2000보 걸으면 많이 걸어야 많이 걷게 되는데 차를 팔고 나니까 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또 집에 올 때도 조금 멀리서 내려서 또 걸어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5000보는 걷게 되더라. 5000보 걸음이 매일 걸으니까 당 조절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운동이 당뇨 치료의 기본이라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의 상식.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의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의 위험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운동하는 것이 저 격일제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헬스장에 가서 한 4km 정도 런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에는 한 5 내지 6km 정도는 공원이나 기타 이런 한강변을 갖다 쭉 걷습니다. 집이 그 관악산 밑이라요. 그 식사하고 한 시간 후에 그 뒷산에 한 시간 반 정도 매일 다녀옵니다. 당뇨 치료에 중요한 운동.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해야 효과적인 것일까? 2003년 11월 당뇨병 판정을 받은 윤석기 씨.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알맞은 운동량과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선 운동 부하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대 심박수를 이용한 공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간단히 알 수 있다. 적정 운동 강도는 220에서 나이만큼을 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 정도다. 그 범위 내에서 약간 힘든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체력이나 이런 게 개인마다 다른데요. 자기 그 자기 체력 수준보다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이제 숨어 있는 심장병이 발작을 일으킨다든가 부상이 심하게 된다든가 뭐 저혈당이 잘 온다든가 탈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그 쉽게 근육이 이제 피로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강도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매일 300칼로리 이상 소비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1시간 정도 걷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보면 줄넘기는 15분, 수영은 10분, 그리고 등산은 20분 정도가 된다. 오른쪽 다리를 쭉 들어보세요, 앞으로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당뇨 관리에 보다 효과적이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당 대사도 그만큼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근력 운동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다. 상체 일으키기는 배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상체를 일으킨 채 10초간 유지한다. 무릎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 무릎 구부리기는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은 허리에 대고 무릎을 30도 정도로 구부렸다 편다. 이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허리 들기 동작을 할 때는 다리와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양 다리와 엉덩이에 힘을 줘 허리 근육을 강화시킨다. 필연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당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운동 시작 전에 당이 100도 안 된다면 90이나 80이라면은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좀 먹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운동 시작 전에 당이 너무 높아서 300 이상이라면 운동하는 도중에 탈수가 일어나든지 케톤산체 같은 그런 유독성 물질이 피 속에 생겨서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을 조절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발을 잘 닦고 발에 이상이 없는지 물집은 안 생겼는지 혹시 까진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당뇨 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다. 김동욱 교수의 백혈병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백혈병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예방도 불가능한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진단법들의 등장으로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따른 맞춤 치료가 가능해져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백혈병도 다른 모든 암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 특히 조기 진단이 성공적인 치료의 열쇠입니다. 올해 59살의 김희교 씨. 김 씨는 지난 2000년 친구와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을 발견해 조기에 성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초기였던 김 씨는 바로 동생으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아무 증세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런 증세가 없었어요. 빈혈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나 늘 체중은 약하고 뭐 주위 사람들이 날씬하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무 의심날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도 여전히 했었고 제 생활도 여전히 했었고 내 직업도 그냥 여전히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친구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예, 김희교 씨의 사례는 백혈병의 조기 진단이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혈병인 경우에 초기에 발견하면 약 70% 정도의 환자들은 골수식을 통해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에 골수식을 하게 되면 그 성공률은 20%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백혈병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치과에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서 갔다가
치아 발치 후에 지혈이 안 돼서 계속적인 출혈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빈혈에 의해서 어지럼증